안녕히 주무셨어요, 아버님.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. 집에는 언제 또 들어왔대? 아무튼 낯짝도 두꺼워.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? 아유,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잤는데 감기 안 걸리고 백이냐? 아유 머리야, 아유 머리야. 잠시만요, 생각차 좀 타올게요. 인스턴트 말고 꿀에 재워서 제대로 만들어 와봐. 약은 정성이 반이라는데 날림으로 만들지 말고. 예, 어머니. 배랑 갈아서 넣을게요. 엄마, 아유. 어디 편찮으세요? 아유, 말도 마라. 네 아버지 고장에 맨바닥에 잤더니 감기가 왔나 보다. 요즘 감기 독하다는데 일 났다. 열도 없는데 무슨 감기예요? 지금 오빠한테 불쌍하게 보려고 쇼하는 거죠? 어머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 목소리 들어보면 몰라요? 밤새 오한이 들어서 얼마나 떨었는데. 에치! 수빈아, 네 엄마 밥 따로 차려줘. 어? 괜히 멀쩡한 식구들 감기 걸릴라. 에이! 아이고, 인정 머리 없는 남편 같으니라고. 회장인지 된장인지 가다가 개똥이나 밟아라. 어머, 벌써 다 챙겼어요? 손수건은요? 에이, 맨날 뭐 한다고 남편 출근 준비도 안 해줘.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뭐가 그렇게 바빠? 미안해요. 넥타이 잘 골랐는데요. 네, 저기 당신 돈 좀 있지? 나 이번 주 안으로 돈 좀 만들어줘. 돈이요? 내가 돈이 어딨어요? 에이, 아버지가 몰래 용돈 찔러주는 거 다 알고 있어. 지난번에 보니까 그 통장에 꽤 모아놨던데. 돈은 뭐 하게요? 작년에 당신 아버지 사고 치고 처남 합의금 만들어준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끌어다 줬어. 그거 다 회사 공금이야. 나중에 아버지 아셔서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다 채워 넣어야 돼. 그 돈 어머니 빌려드렸어요. 뭐야? 아니, 그 돈을 왜 엄마를 빌려줘? 엄마가 그 돈 갚을 것 같아? 급하시다고 며칠만 쓰고 돌려주신다고 그래서. 에리 멍충아, 그 말을 믿냐? 나도 엄마하고 동거래 끊은 지 20년 됐어. 아이, 몰라. 나 어쨌든 돈 써야 되니까 당신 능력껏 돈 좀 만들어 봐.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. 저거 집에 일 터져서 돈 필요하다고 해. 화투 끊었으면 돈 좀 있으시겠지? 응? 알았어요. 아참, 이 향수 당신 주라고 어제 에리가 가져왔어요. 에리? 에리 들어왔어요. 프랑스에서 공부 마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했대요. 오빠가 많이 기다렸는데 잘 됐죠. 처남하고 만났대? 아직요. 이제 곧 만나겠죠? 오빠 오늘 첫 출근인데 내가 넥타이 골라줄까? 벌써 골랐는데? 생각나? 오빠 대학 입학할 때 네가 사준 거잖아.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? 비싼 것도 아닌데. 네가 준 건 뭐든 나한테 제일 비싼 거야. 오빠 나중에 결혼식 갈 때도 이 넥타이 말까 생각 중인데? 그럼 와이프가 질투하려나? 결혼? 오빠 사귀는 여자 있어? 회사 일에 적응되면 여자친구 만들어야지. 친구들이 소개팅 해준다니까 기대하고 있어. 나랑 영화 볼 시간도 없다면서 무슨 여자친구야? 실망이야. 오빠도 길거리에 널려있는 보통 남자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였어? 어머니, 이 차는 뭐예요? 바꿀 때 된 것 같아서 내 맘대로 계약했어. 첫 출근 내 멋 좀 내라고. 응. 어때? 마음에 들어? 예전 차도 좋았었는데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, 어머니.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거 재미없어. 엄마가 직장 상사야. 이야, 새 차에 새 양복에 오늘 오빠 멋진데? 나 회사 구경 언제 시켜줄 거야? 나 사무실 구경 가고 싶은데.
자리 잡히면 한번 부를게. 당분간은 정신 없을 것 같다. 소희야, 오빠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랬지? 겨울에 전시 열어줄 테니까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. 싫어. 나 전시에 관심 없어.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.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오빠랑 노는 거. 하루 종일 오빠 기다렸다가 오빠 퇴근하면 오빠랑 놀래. 됐지? 혹시 이런 여자 있나요? 예? 없어요? 손도 필요하시면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. 점심값도 챙기라고 했으니까 받아가시고요. 아이고, 저 점심은 싸가지고 오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. 아유, 얼굴도 고우신 분이 마음씨도 고우셔라. 수고하세요. 아유, 수고합니다. 아이고, 아, 사장님 어서 구정물 다 뛰어내. 아니, 대체 누구는 어디다 두고. 아니, 강재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아니, 엄마. 아니, 엄마더러 누가 이런 일 하래요? 겨우 한다는 게 빌딩 청소야? 에? 아니, 명색이 저 사위는 재벌집 외아들인데 장목골이 이게 뭐야, 이게? 빌딩 청소가 뭐 어때서? 남의 돈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내 몸뚱이 굴려서 돈 버는 건데 뭐가 나빠? 아니, 돈은 나랑 아버지가 벌잖아. 저 그러니까 다시 당장 때려치고 집에 들어가요. 딸년 시댁에서 돈 빌려 쓴 주제에 내가 어떻게 놀고 먹어? 나 그 돈 갖기 전에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할 거야. 아니, 그깟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추잡스럽게. 그거 걱정하지 마요. 에? 내가 그 돈 다 갚을 테니까. 아이고, 집불도 없는 게 아무튼 허풍은 네 아버지랑 너랑 세트로 풍선껌 장사나 해먹어라, 이놈아. 아이고, 참 머리는 왜 때려. 아, 그나저나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아, 나 애리 좀 찾아보려고요. 그 큰 뷰티샵이 취직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돌아보는 거예요.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지. 뷰티샵이 한두 군데야? 밤새고 들어서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이야? 기다리면 어련히 연락 올까봐. 아니, 불안해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. 엄마, 나 가볼게요.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저거 내던지고 집에 들어가요. 알았어요? 이따 봐요. 자, 이거 취직 축하한다. 고마워요. 얼음 넣어서 오래오래 살려야지. 교빈 씨가 준 첫 번째 꽃이니까. 야야야, 너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꽤 그럴듯하던데, 어? 나 이쪽에선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. 은재네 집에서 부엌대기처럼 얹혀 살던 신혜리는 잊어줘요. 난 이제부터 신혜리가 아니라 미셸 신이에요. 미셸 신. 그래. 어쨌든 성공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. 멋져. 인정해. 고마워요. 아, 참, 괜찮은 집 하나 나왔다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? 교빈 씨 마음에도 들어야 하니까 일부러 안 봤어요. 네 집인데 내 마음에 들면 뭐해? 우리가 같이 살 집 아닌가요? 난 그렇게 알았는데. 얼른 가요. 여기다 우리 식탁 놓고 이쪽은 소파? 소파? 이쪽은
우리 침대 놓고. 저 뒤에는 교빈 씨 서재로 쓸까? 내가 아주 멋지게 꾸며줄게요. 코딱지만한 집에 서재는 무슨. 됐어. 너 작업실이나 만들어. 무슨 소리예요. 자기 짐이 있어요. 매일 올 거 아니에요. 시간 날 때 교빈 씨 양복도 사고 칫솔도 사고 면도기도 사다 놔야지. 얘는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좋으냐?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 굶주렸냐?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. 내가 왜 악착같이 성공하고 싶었는지 알아요? 당신을 떳떳하게 가지고 싶어서. 네. 나야. 뭐 하고 있어? 화장품 만들고 있어요. 녹차 가루로 화장품 만들면 피부에 좋대서요. 어머님 거랑 고모님 것도 만들어 드리려고요. 왜 이렇게 궁상을 떠니? 제발 없는 티 좀 내지 마라. 나 창피해 죽겠으니까. 다른 여자들은 사회 나가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집구석에서 비누 조각이나 만들고 싶어? 그만하려고 전화한 거예요? 아, 저기 너 엄마한테 돈 얘기해봤어? 너 아직 안 했어?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. 조금 있다가 일어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나 지금 급하단 말이야. 당장 집 계약... 아니 저 아버지가 장부 가지고 오라고 난리인데 나 뽀록나기 직전이야 지금. 야 처갓집 밑 닦아주다가 회사 공문까지 썼는데 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거냐? 알았어요. 오늘 꼭 말씀드릴게요.